반갑습니다. 새로운 드라이버 44219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일단 드라이버 의외로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갈아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비암이 데드워4에 맞춰서 나온 드라이버이고 에이펙스와 메트로 엑소더스도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좀비아미는 에픽게임즈에서 51,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리즈 게임인데 반갑네요. 프레임 제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 20에서 1000프레임까지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1000프레임이라... 과연 누가 쓸 것인지... 공식 지싱크 호환 모델이 몇 대 추가되었습니다. 44219 버전에서 해결된 문제들을 봅시다. 역시 많죠? 저번 버전 오류 리스트에도 없던 오류들이 역시나 우르르 있습니다. 정지 화면으로 참고해보시고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문제들을 봅시다. 좀비 아미에 맞춰서 나온 드라이버인데 좀비 아미에서 문제가 있네요.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역시나 여기 리스트에 없는 또 수많은 오류들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고 쓰셔야 됩니다. 제 벤치를 보실 때 참고하셔야 될 사항들을 보시고 테스트한 사양 보시고 바로 벤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신대로 꽤 괜찮은 드라이버입니다. 제가 벤치한 게임들 기준으로 봐서는 성능 향상이 눈에 보입니다. 이전 버전 쓰시던 분들이 갈아타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버전을 깔고 늘 하시던 게임에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기신다면 꼭 다시 롤백 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